안녕하세요. 봄수공방의 봄수예요. 오늘은 이런 요즘에 겨울 시즌에 보면은 점퍼 같은 거 많이 만드시잖아요. 뭐 가방 같은 것도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 세디퍼는 또 여기는 어떻게 제거하세요? 예전에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안으로만 집어 넣었거든요. 이게 여기가 완성선이에요. 여기까지가 완성선이고 여기 위에 또 절개가 돼 있어가지고 한단더 덮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 윗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럴 때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봉제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봉제 바늘이 여기 쇠지퍼나 플라스틱 지퍼는 그냥 뚫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쇠지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늘이 닿으면은 바늘이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숴먹었어요. 되게 안 좋은 기억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쇠지퍼를 별로 안 좋아해요. 바늘이 부러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바느질을 많이 해봤지만 이거를 최근에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거라서 여러분 또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보통은 이런 집에 니퍼 있으면 니퍼로 하거나 이런 거 말고 자르는 니퍼 있잖아요. 작은 거. 그런 걸로 이런 거 많이 없애주시거든요. 요거를 할때 이거를 지퍼 위에 거를 제거해 주시면은 바느질 하는데 되게 쉽게 바느질 하실 수가 있어요. 짜잔! 이 공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것도 니퍼 종류의 한 종류인데요. 엔드 니퍼라고도 하고요. 방울집게라고도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요게 뭐냐면은 가죽 공예 하실 때또 쓰이신다고 하세요. 가죽 공예 뭐 가방을 만드시거나 파우치를 만드실 때 쇠지퍼를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이 니퍼를 사용해서 여기 쇠 지퍼에 있는 알들을 제거를 해준다고 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초크 끄어진 부분이 완성선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기 쇠 지퍼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네모나게 생긴 니퍼를 이용해서 얘를 잘라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다이소 가가지고 구매한 거고요. 다이소일 거라서 그런가 다른 비싼 공구는 제가 구입을 안 해봐가지고 얼마나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좀 손아귀에 힘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됐어요. 요거 제가 알을 한개 뺐어요. 요런 식으로 쭉뺄 거예요. 여기까지만 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빼버리면은 바느질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다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자를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자르면서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갈지 저도 몰라요. 그리고 소나기 힘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몇번 하다가 여기 지퍼 자체 같이 찝어서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몇번 하시다 보면은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한 개만 더 제거해 볼까요?
제거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죠. 여기 윗부분에는 필요가 없어요.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시고 이대로 놔두면은 이게 오리 계속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퍼를 끝부분에는 살짝 라이터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반대편 부분에도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반대쪽에도 알을 모두 제거를 했어요. 지퍼 1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은 바늘이 부러지지 않고도 쉽게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엔드 니퍼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은 쉽게 제거가 가능하니까요. 가까운 다이소나 공구상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생긴 니퍼 주세요 하면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봄새 영상은 여기가 끝이고요. 오늘은 여기가 끝이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밑에 언제나 밑에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봄새는 여기서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